그때부터 하신 거네. 여보. 어, 왔어? 당신 왜 그래? 어떻게 어머님 모시러 가놓고 더 화나시게 만들어? 그게... 알았어. 어? 어, 가르마. 내가 엄마 화 풀어드리고 올게. 어? 어? 가르마. 아빠 왜 그래? 엄마! 응, 방글아. 엄마. 응. 나 여행 가고 싶은데 다른 친구들은 다 가족 여행 간대. 그래? 나 제주도 놀러 가고 싶은데 아빠가 예약 안 해서 안 된대. 방학이라 숙소 잡기 힘들기는 할 텐데. 그럼 제주도 못 가? 엄마 친구 중에 제주도에서 펜션 하는 친구 있는데 전화를 한번 해볼까? 응. 나와서 엄마. 야밤에 만다 또 너. 아이 그런 소리를 듣고 어떻게 가만히 있어. 며느리한테 뭔 소리 안 했지? 안 했어. 아니 무슨 사정인지 알아야 말을 해도 하지. 아니 무슨 이런 황당한 일이 다 있어. 민호 할머님이 내미소 엄마라니. 그래 말이다. 아니 나도 이렇게 충격인데 그 사람 어떻게 했어? 그래 형님이 말하게 해야지. 엄마 없이 큰 거 포함 매치난데 아무리 네가 남편이라 해도 네한테 그 말 들어봐라. 배신감 느낄 기다. 조만간 형님이 말한다 하니까네 기다려보자. 내 미소가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걱정이네. 민호 엄마랑 사이도 안 좋은데. 그래 형님이 입도 뻥긋 못 했지. 막말로 며느리가 남처럼 살자 해봐라. 오가며 보던 것도 못 볼 거 아이가. 형님 사오 딸내미 다 안다. 뭐? 딸내미가 지금 엄마 뺏길까 봐 말하지 말라 했더라.